제 옆에 장현주 변호사님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현주의 정법 시대입니까? 네. 아직 안 정했습니까? 정법 시대로 일단 잠정적으로 네, 정했습니다. 지금 바야흐로 정치가 법화되는 정치의 사법화 시대이기 때문에요. 정법 시대가 뭐 시의적절한 주제인 것 같고 다만 정치가 사법화되는 거 정말 안 좋은 건데 한동훈 장관은 뭐 사법이 정치화된다 또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뭐가 맞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죠. 저는 제목을 특별검사 장현주로 했었는데 그게 우리 스태프들이 아니라고. 그게 이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특별검사로 안 뽑아줄 거라서. 우리 뉴스 코멘터리의 특별검사 장현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아 참. 일단 그 업무 개시 명령부터 좀 따져보죠. 네. 이게 또 상당히 그 노동조합 쪽에서는 이게 헌법 위반이고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효성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일단은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헌성이 있었던 법조항이에요. 그동안 네. 계속 얘기가 있었는데 그동안 고쳐지지 않았던 건 이 자체가 별로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 이게 19년 동안 2004년도에 예. 했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뭐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얘기한 것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항이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끄집어내서 이렇게 빨리 뭐 노동자들에 대해서 이제 쓰는 법조항으로 나온 것이지만 네. 사실상은 우리가 사문화된 것이었고 이 법조항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요?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했을 때 일단 여기에서도 정당한 이유 이것도 굉장히 좀 불명확하죠. 그렇죠. 그리고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그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상당한 이유. 이제 말씀드리면서도 굉장히 법조항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일각에서 주장되시는 것처럼 아니, 화물연대를 노조로 보지도 않고 자영업자로 봤잖아요. 그치. 자영업자라 그래서 그동안 이 사람들을 노동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지 못해서 그냥 집단적인 운송 거부 사태다라고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무슨 운송 명령을 게시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죠. 내가 기름값이 없어서 차 못 그렇죠. 먹겠다는데 왜 그래. 아니,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네에 이제 치킨집을 하시는 사장님이 치킨집을 그냥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갑자기 정부가 닭을 튀겨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닭대가리더라. 뭐. 그러니까요. 닭대가리 그러니까 그냥 법대로 했는데 그 법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래놓고 갑자기 운행을 하래요. 명령을 내리겠대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굉장히 위헌적인 건데 그걸 떠나서 네. 이 법 조항 내용만 봐도 너무 네.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이게 헌법소원에 가면 위헌이라고 판단될 소지가 굉장히 높은 법이에요. 원래 법은 그리고 특히나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기본권을 침해하고 뭔가 국가에서 국민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명령을 어기면 실제로 이건 처벌도 될 수 있잖아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는 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가의 입장에서 행하는 굉장히 강제력 있는 법조항이에요.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그러면 명확해야 되잖아요. 구체적이고. 아 내가 언제 처벌될 수 있구나 이게 나와 있어야 네. 되는데 네. 너무 이게 추상적일 때는 헌법소원에 가면 이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처분도 준비하고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헌법소원도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은 문제제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보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에 뭐 율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렇죠. 왜 이거 한 거야?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 개시 명령이다 막 선포한 거예요 갑자기. 일단 지금 또 여당 측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또 네. 이제 전 정부 탈영이 또 나왔죠. 네, 그 항상 돌고 도는 그 탈영 있잖아요. 아, 이것도 또 네, 문재인 정부? 탈영이 나옵니다. 아. 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2020년 의료파업 때 그 의사들한테 복귀 명령 내렸다. 네. 문재인 정부 때 했다. 그리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화물자동차법이 규정이 나온 게 노무현 정부 때였다. 2004년도였다. 이거 또 이제 전 정부 탈영인 거죠.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같나요? 그리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건? 다르죠. 일단 2020년 8월에 우리가 그 전공이나 그 사람들한테 강제로 복귀해라라고 했을 때 2020년 8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그 의사들에 대한 것과 지금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같은 상황일까요? 그리고 2004년도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 법을 만들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2022년도에 이 법을 실행하는 것. 그리고 운송개시명령이 그래요. 뭐 100번 양보해서 법에 있으니까 쓸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법조항, 그러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 강제적인 명령을 내리고 이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는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건 최후에 사후적으로 보충적으로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상당히 독재적 예, 발상이 다 해보고 타협도 해보고 협상도 해보고 그렇지. 모든 걸 다 해본 후에 이쪽 입장도 다 들어보고 안 됐을 때 정말 아 나라 경제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겠다 싶다는 판단이 들 때 그때 대통령이 정말 고뇌에 차서 어렵게 울면서 하는 결정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그냥 국무회의를 갑자기 소집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법을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뭐 이것과 관련된 거겠지만 같은 결에서 나온 말이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법을 어기는 법치주의를 어기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알려주겠다. 이런 말이 국민들에 대해서 할 말인지를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애민 정신이랄까요? 사랑이랄까요?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화물연대에 있는 그 노동자들, 그 국민들에 대해서 그냥 적으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가장 지금 아픈 대목인 거고요. 이런 규정을 물론 법 규정에 맞춰서 쓸 수 있고 뭐 100번 양보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해도 정말 최후의 사후적으로 해야 그래야 다른 국민들한테도 이게 납득이 될 수 있고 설명이 될 수 있잖아요. 아, 이 정부가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정말 안 됐구나. 그래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정말 대통령이 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게 있어야 공감대가 있는 건데 지금은 고통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고뇌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정말 빠르게. 그렇죠. 그리고 1차 교섭이 뭐 결렬이 됐다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제 2차 교섭 계속 남아 있었잖아요. 그런 교섭들을 하기 전에 이 업무 개시 명령부터 내린다는 것 자체가 이 교섭을 1차적으로 했던 거는 사실 명분 쌓기일 뿐이었고 제대로 아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일단 그냥 노조를 이제 속된 말로 때려잡는 시나리오의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더더욱이나 강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무슨 타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지점이죠. 자, 첫 번째 장현주의 정법 시대였습니다. 아, 네. 이렇게 잘, 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치주의 정말 좋은 말이고 헌법상에 있는 기준인 거 맞죠. 근데 헌법에 있는 가치는 법치주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본권 보장이라는 인권 보호가 있어요. 화물연대에 계신 분들 그 노동자들의 기본권은 없나요? 그리고 이 법치주의라는 것도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만 따지는 게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인권을 그리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 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가는지를 잘 보면서 그 뒷받침이 되는 수단으로서의 법치주의인 것이지 정말 이 법치주의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시면서 행하시고 있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그 법치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아침부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정법 시대에서 선생님께 스승님이 좀 알려주세요. 예, 정법 시대에서 정법 스승이 되는 그날까지. 예. 아니, 어이가 없어서 별로 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잘. 자, 두 번째 정법 시대 김건희 얘기네요. 김건희 도이치 조건. 이거는 뭐 그냥 우물딱 주물딱 없어져 버렸어요. 치유법권 지역 같아요. 일단 이 정부가 들어올 때 내걸었던 말 중이 네. 이제 공정. 정의, 뭐 법치주의 이런 거였는데 네. 법치주의는 지금 다들 이게 법치주의인가 싶은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네.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공정한가요?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생각 하실 겁니다. 네. 지금 수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네. 검찰에서는 법과 원칙대로 시스템대로 수사가 되고 있다. 네. 뭐 믿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과 원칙과 시스템이 왜 야당 의원들에게만 돌아가는지 그걸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하실까요? 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도이치 주가 조작 그 조이지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지금 일각에서는 12월 초에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 왜요? 왜냐면 권오수 사장이라든지 예, 예, 예. 그다음에 그 선수로 알려져 있는 뭐 이모 씨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미 재판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사소송법에 보면 공소시효를 따질 때 공범들이 재판에 넘어가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에 네. 대한 거죠. 그러니까 권오수 이런 분들은 이미 이제 공소 제기가 돼서 재판에 넘어갔고 그럼 공범이 재판에 넘어가면 남은 공범
이제 김건희 여사죠. 그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 상관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네.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재판 진행 중에.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공범으로 지금 같이 수사를 받던 거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서 사실 저는 군부를 떼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마치 김건희 여사만 따로 띄어내서 12월 초에 공소시효가 끝난다는 취지의 보도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판단하기 나름이다라는 식의 논조인 거죠. 이제 공범으로 보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게 맞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본다면 12월 초에 공소시효가 끝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뭉개다 보면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제 일각의 해석들이 자꾸 이제 보도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뭉길라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검찰에서도 아마 그렇게 판단할 네. 가능성도 열어주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되면 저는 역풍을 맞게 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수사를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소시효 운운하는 것은 김건희 씨가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거네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아예 혐의 자체가 없으면 없다. 공소시효를 논할 것도 없죠. 무혐의, 네, 불송치. 그렇죠. 그런데 이미 일단 입건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소시효로 빠져나가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검찰이 가장 편하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유력한 사람에 대해서 네. 혐의 없음을 할 때 수사를 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입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말이 나오니까 아 그냥 딱 봤더니 아이고 저거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어쩔 아이고, 수 없네요. 네, 이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고 근데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저는 정말 이 정부가 진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건 역풍이 올 겁니다. 어떤 역풍이 올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일단 뭐 최근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그 가석방 심사 있었잖아요. 아, 김경수,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안 됐죠? 예, 김경수 전 지사는 안 되는데 원유철 전 의원은 돼요. 그분의 혐의가 뭐였습니까? 뇌물, 개인 비리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분의 아내분이 화천대유. 맞아, 대장도 화천대유 본인인가? 뭐 그걸 계셨거든요. 50억 클럽도 예, 뭐. 그렇죠. 개인 비리로 그렇게 평을 살았던 사람은 가석방이 딱 되고 네, 김경수 전 지사는 안 되고 참 공정하다. 정말 공정하다. 그죠? 이거는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놓고 불공정하게 해도 되는지 이게 정법 시대에서 좀 어떻게 좀 바로 잡아보세요. 정법 시대에서 정말 예. 제가 지금 수염을 길러볼까요? 정법 스승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변호사님 반부패 대검의 반부패 수사 2부라는 게 어떤 거예요 이게? 이게 무서운데요? 어떤데 이게? 무섭죠. 무서워요? 예, 무섭죠. 뭐 예전으로 따지면 뭐 특수부 같은 겁니다. 아, 특수부. 예, 지금 그러니까 특수부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반부패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 하면 우리나라 이제 검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소위 엘리트들 가장 이제 수사를 잘한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도 반부패 1, 2, 3부가 지금 야당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 58명이 한다는 게 거기예요? 네, 그렇죠. 1부, 거기? 3부는 대장동, 그 이재명 관련된 수사 하고 있는데요. 미래랑 같이. 그럼 2부가 소위 말하는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과 그 노웅래 의원. 그다음에 이제 지금 확대돼서 노영민 전 실장까지 확대가 됐죠. 그게 지금 1, 2, 3부에서 하고 있는 수사예요. 그래서 뭐 거의 중앙지검의 모든 인력을 다 총동원하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공공수사부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 공안부 같은 건데 거기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전 정부, 문재인 정부의 그 지난번 서해 사건, 동해 사건 그거 지금 공공수사부에서 이번엔 누구죠? 서훈 네, 서훈 전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서욱 전 장관하고 그다음 김홍희 해양경찰처장은 구속이 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두 분은 나왔고 근데 이제 검찰은 이제 멈추지 않고 아마 서훈 실장 그리고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계속 수사의 칼날을 가져가는데 그중에 일단 서훈 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아마 이번 주에 이제 영장실질심사가 나올 거고 만약에 이제 결과가 구속되거나 이러면 바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수사의 칼날이 그대로 질주가 될 겁니다. 서욱 실장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또 하나의 갈림길인데 그러니까 거의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모든 역량을 야당 그리고 전 정부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 이게 현실이죠. 원래는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사실은 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가장 수사 잘하는 검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도 하지만 경제사범들, 경제사범, 예, 재벌. 그리고 그렇죠 재벌 그리고 이제 재벌들이 갖고 있는 비리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재벌들과 그리고 이제 지역의 어떤 비리를 저지르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서민들을 울리는 그런 경제사범들 이제 이런 수사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서민들을 울리고 이제 그 개미들을 울렸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었죠. 그 주가 조작 사건은 사실 시장 경제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고 주식 투자 조금만 해보셨던 분들은 그 주가 조작 소리에는 진짜 벌벌 떠시거든요. 정말 개미들이 정말 울면서 진짜 100만 원, 200만 원 모아서 투자하는데 그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인 것인데 그거는 수사가 안 되고 있죠. 근데 네. 이제 오늘이었나 어제였나 그 네. 언론 보도에 보니까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그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아들이 예예 예, 군대 뭐 휴가를 뭐 특혜 휴가를 받다 이래서 추미애 전 장관이 막 고소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게 이제 2020년 때 사건이었는데 2년 2개월 만에 대검에서 재기 수사를 하라고 지금 명령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동부지검에서 수사가 곧 시작이 될 거예요. 난리가 아니구나 완전히. 네, 2년 2개월 만에 그게 이제 다 기억하시겠지만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이 뭐 휴가를 갔다 왔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 무혐의로 결론이 다 났어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어떻게 된 거냐면 끝났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아 우리는 이 끝난 걸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항고하는 건데 고검에다 항고를 했더니 고검에서도 보고 아유 이건 불기소 맞아. 에이 항고 기각 이렇게 해서 끝을 낸 거예요. 그랬더니 국민의힘은 정치 집단이니까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그럼 대검에 한번 물어보겠어. 그 대검에 올린 거죠. 또 이제 재항고를 한 겁니다. 근데 대검에서 그거를 계속 검토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2년 2개월 만에 이거는 재기수사를 해야 되네. 그래서 재기수사 명령을 동부지검에 내서 지금 동부지검에서 또 이 수사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야당 수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죠. 안폐수사 2부, 공공수사부 다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정치보복부 해갖고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바꾸겠죠. 야당 탄압부, 정치보복부. 참 우리가 낸 생을 월급 받아먹어서 참 잘한다, 짜. 할 일이 그렇게 없니 진짜? 아유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정법시대 김만배 얘기입니다.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김만배 씨가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남욱에 대해서. 예. 일단 다 아시겠지만 지금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그 폭주기관차처럼 뭐 여러 얘기를 하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입이 터졌는데 네. 그 진술들이 별로 의미 없는 진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좀 약간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의리를 뭐 의리가 어떠네, 뭐 형제인 줄 알았더니 실망했네. 약간 이런 식의 감정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이가 바꿨다 이거죠. 예, 크게 법적으로는 의미 없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남욱 씨 같은 경우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을 위해서 본인 네. 형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말들이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고 네.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일단 김만배 씨는 본인의 진술을 바꾸진 않고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남욱 씨가 곽상도 재판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 얘기를 하면 곽상도 재판이 아마 오늘 그 아시죠? 50억 클럽이잖아요. 곽상도 전 의원이 오늘 아마 결심 공판이 이루어집니다. 결심 공판이라는 거는 이제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법정에서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오늘 이제 재판을 딱 마무리하고 아 선고는 언제 합니다라는 걸 정하는 날이에요. 그럼 그날 이제 검찰이 구형도 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 뭐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면 곽상도 의원은 마지막으로 변론 기회도 한번 하고 이런 거 마지막으로 하는 날이거든요. 아마 그러면은 선고가 12월에 날 가능성도 있죠. 아니 뭐 1월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네네네. 그 재판이었는데 그 재판에서 이제 뭐 남욱 씨가 막 그런 말 합니다. 아, 2018년도에 곽상도 의원이랑 김만배 씨랑 같이 술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곽상도 의원이 야 너 돈 많이 벌었으면 돈 좀 줘야지 이랬더니 김만배 씨가 아 뭐 돈을 뭐 막 이렇게 막 곤란해하니까 갑자기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 씨한테 야 회삿돈 꺼내주고 한 3년 살고 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만배 씨랑 곽상도 씨가 아니 우리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저 말이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남욱 변호사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기억이 났다. 남은 왜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갑자기 왜 한 거야? 갑자기 기억이 났대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희한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만배 씨 측 그 변호인이 뭐라고 말해?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김만배 변호사가 그 재판에서 뭐라고 하냐면
남욱 씨의 말을 못 믿겠다. 왜냐하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여러 사건의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있는 중이라서 검찰로 인해서 회유당했거나 압박당했거나 또는 그게 뭐 사실 맨날 조사를 받다 보면 검찰이 막 수사 기록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얘는 이런 말 했었어. 얘는 이런 말 했었어.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내가 이거를 알고 있나? 라고 오염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수사 재판이 너무만 노출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회유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말 못 믿겠다라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이게 갑자기 최근에 또 남욱 변호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거든요. 관련해서 네.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에 이게 갑자기 기억이 나냐. 이상하다. 의심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조에서 재판을 할 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지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이게 2018년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있었던 기억인데 작년에는 기억이 안 난다 이거. 그럼 갑자기 기억력이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발언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이거를 재판부가 믿어줄지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고 네.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점점 기억이 흐려져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남욱이 했던 진술이 네. 김만배 씨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 저 누굽니까 김용 또 정진상 이재명에 관한 진술도 많이 했잖아요. 이것도 아니죠. 사실상 신빙성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욱 변호사 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JTBC 인터뷰 때 뭐라고 했어요? 맞아요. 12년간은 이재명을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힌다. 그 말을 어디 뭐 조사받을 때 했나요? 구속됐을 때 했나요? 그때 자유로운 몸이었을 때였어요. 입국하는 중에 JTBC 기자와 한 얘기였거든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는 뭐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이재명 측에 있다는 사실을 김만배로부터 들었다예요. 그것도 들었다. 김만배는 자기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김만배는 본인 거라고 지금도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근데 그게 전문 증거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제 아시지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실 누구한테 들었다라는 거는 남욱 씨의 얘기로 입증할 수 있는 건 김만배로부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것만 입증할 수 있는 거지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부는 김만배 씨가 입증해야 되는 거죠. 남욱은 모르는 거잖아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전문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김만배 씨가 아니라 그러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 아니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언론에서는 그런 진술이 나오면서 마치 뭐 이재명 측과 뭔가 이 천화동 1호의 연결성이 있는 것 같이 자꾸 이제 선입견을 주는데 법적으로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그런 부분들은 채택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만배 씨가 아니다 그러고 네. 남욱의 진술이 계속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자꾸만 드러나면서 특히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재 김용이라든가 정진상 그리고 이명 이재명 당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의 칼날이 제도 작동을 안 하겠네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김만배 씨 얘기가 큰 거네요. 그렇죠. 지금 남욱 건 못 믿겠다. 걔는 그렇죠. 검찰에 저 회유당했을 크고 협박당했을 크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큰 거네요. 그러니까 그 논조를 곽상도 재판에서 한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 의심은 뭐 야당에서도 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볼 때도 과연 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많이 고뇌할 겁니다. 그렇지. 계속 말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 일당들이 뭔가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바뀌는 것 같고 이러면 신빙성을 믿어주기가 어려운 거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뭐라고 하냐면 아 그때는 작년에는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고 무서워서 말 못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은 뒤집으면 지금은 윤석열이 대통령 됐으니까 그렇지. 무섭다 이거지 네, 무서워서 그럼 말 바꿀 수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 이 사람은 대통령이 누군지 뭐 정치 지형이 누군지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따라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본인이 자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그리고 변호인들 입장에서 봐도 이 사람 말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남욱 변호사라든지 유동규 뭐 유동규 씨라든지 이 대장동 일당들의 입만 보고 수사하면 별로 좋은 결과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로서는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한테 네. 돈이 갔다는 것도 제대로 네. 입증 못 하고 있고 그렇죠. 입증을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무슨 정치적으로 그 돈이 쓰였다는 부분 이재명 대표가 알고도 용인했다는 것, 이 정도까지도 입증을 못한다면 사실은 이거는 뭐 하나만 하죠. 그런 증거를 내지 못한다면 전혀 뭐 재판부는 설득할 수 없을 겁니다. 반부패 수사부가 정치 보복부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되는 날짜도 별로 멀지 않았다. 그렇죠. 정법 시대에서 그렇게 얘기됩니까? 그렇죠. 이게 만약에 정진상 실장도 수사를 했고 그 후에 이재명 네. 대표에 대해서 뭐 수사를 했지만 네. 그때 뭔가 객관적인 물증이라든지 이렇다 증거 없이 야당 네. 대표에 대해서 함부로 수사에 진행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이번에 김만배 씨 변호사에서 얘기한 게 결정적인 그 증언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윤주 변호사님의 정법시대 1, 2, 3 했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